왜 좋은 게 아마 이거 공중 스폰이었던가?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네, 아니 아 맞네 맞네. 그렇죠 공중 스폰 이게 좋죠. 좀 근데 엄청 낮은 데에서 공중 스폰 시켜주네. 낮기 시작하네. 아 분명 위에서 시작하셨네. 예 그래도 공중 스폰이 어디입니까? 가봅시다. 20도 상승. 전에 올라오세요. 요새 계속 1번 뜯는다고 트럭기만 탔더니 EBR대를 외워버렸어요. 예, 네, 그쵸. 자기가 만나는 적이 어떤 적인지를 아는 게 사실 뭐 거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내 기체가 어떤지를 알면 이제 끝나는 거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지 뺄지 싸울지 말지 이런 거 타이밍이 보이잖아. 타고 계신 F4U는 수평 그 뭐냐 400댕겨서 15도 상승하면 돼요. 걔도 똑같아요. 걔도 날개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공항 방향으로 이제 진입할 때 한번 들어가고 싶다 싶으면 들어가서 빠지는 진입 빠지는 각을 미리 공항 방향으로 봐놓고요. 쭉 들어가서 쏘다가 저기 선회하고 기초 아, 그 여의치 않다 싶으면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공항 방향으로 서서히 들면서 쭉 빠지면 돼요. 그럼 800km 대를 유지하면서 쭉 빠지면 됩니다. 그다음에 엔간하면 프로끼들 못 따라와. 예 그리고 엔진 가열하는 되는 건 조심하시고요. 콜세어는 그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아, 혹시라도 그래요. 가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세어는 웹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원리가 웹 자체가 이제 엔진 연료에 물을 첨가한대요. 그래서 이제 엔진 가속을 붙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이제 웹이 끝나는 거예요. 맞아 수지. 여도방님 그 들어가도 돼요. 주변에 뭐 없으면 사오세요. 있으면 사오지 말고. T18 뭐 아래쪽에 보이는 거는 해도 되겠는데. 아 추락하고 있는 죽었어, 거 예. 그러면 왼쪽으로 조금 빠지세요. 빠지면서 15도 상승하세요. 너무 그 데로 들어가지 마세요. 조금만 각 왼쪽으로 저 있는 데까지 쭉 빠져도 돼요. 뭐 아무튼 천천히 상승을 해야 돼. 보돌 먹고 있어야지 돼. 자, T18 한 대 옵니다. 전방에 아군하고 헤드온에서 아군 잡은 것 같은데. 서로 죽인 거 아니고 아군? 아 서로 죽였나? 아 서로 죽었나 보네. 서로 잡고 잡았어요. 예. 아 저쪽에 베르메리시키 이런 애들 무서운데. 일단 아군 많은데 여기 좀 있읍시다. 9335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회는 안 좋을 거예요. 그게 공격기잖아. 2535. 흔히들 도도세라 그러거든요. 도도세. 그게 아마 앞에하고 뒤쪽에 프로펠러 달려있거든요. 동체 앞뒤로. 그러니까 쌍발 엔진이긴 한데 앞 동체 앞뒤에 붙어있어. 특이하게. 네, 조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로하고 다들 좀 낮으니까 나보다. 예, 저는 무조건 적보다 고도가 높아야 돼요. 얘는 좀 둔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싸울 수가 없어. 걔는 부맨줌 기체 아니에요? 예. 여드팡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제일 고도 높은 애가 나보다 고도가 비슷해지기 전까지 안 들어오셔도 돼요. 좀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엔진 열 관리는 조심하시고. 조심하겠습니다. 네, 엔진 틀릴 수 있으니까. Y번. 뭐 서로 비슷하게 까다롭긴 한데. 비슷하게 좋은데 Y번은 머리 드는 선에 해서 따로 올라오면 속도 빠져버리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이게 타보면 아는데 본인이 Y번 타보면 아 이때 진짜 구데기인 걸 알고. 근데 적으로 만나면은 무섭지 않나요? 자, 와이번이 따로 올라오는데 따로 올라와주면 뭐 좋죠 전. 이런 날, 자 와이번 잡을 수 있겠다. 제가 저기서 머리를 들어버렸어. 바본가? 일단 얘가 맛이 있어 보이긴 하네. 와이번 죽었다. 와이번 잡았어요. 근데 와이번은 머리 들면 죽어. 아는 사람들은 잘 먹는 거지. 맛있다는 거 아니까.
야크서리가 좀 하네. 타이푼은 조심해야 돼요. 타이푼은 머리 잘 들거든요. 타이푼은 차라리 선회로 조져야 돼. 근데 타이푼 선회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롤 반응성이 느리니까 왼쪽으로 틀었다 오른쪽으로 틀었다 이러면 타이푼 못 따라와요. 그리고 돌면은 돌아질 겁니다. 그리고 타이푼은 어떤 느낌이냐면 판탄하고 비슷해. 속도 안 붙으면 감속이 잘 안 돼. 오버슛 시킬 수도 있어요. 가속이 빠르면. 너드팡님 갑자기 잡혔는데 그치? 아까 말한 대로 내로 꽂으면서 800km 이상 만들면서 쭉 빠지면 못 따로. 예, 그러면 3.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쭉 빠져서 못 따라온다 싶으면 다시 5도 10도 상승해서 머리 고도 먹고 조지면 돼요. 뭔지 아시겠죠? 아군 야크가 가주네. 아군이 잘하는데 음파는. 타이푼은 성님한테 맡기면 되겠습니까? 공항 근처에 조심하세요. 여기 네, 작은 공항이라. 예, 그러면 나 뭐 아래쪽에 제로도 뭐 거의 잡은 것 같은데. 야크가 잡은 것 같은데. 가줄까? 너드님 살아있죠? 오케이. 다시 속도가 빠르면 제로, 적군 제로 쪽에 가서 한번 다당탕 해도 됩니다. 다당탕 해도. 아, 날개 맞아가지고 아마 보급하러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보급 받으세요. 너 뭔데, 이거? 형님, 저는 빠짐이데. 예, 저도 빠질려고. 예. 이쪽에 제로나 잡읍시다. 제로 좀 잡고 땅 까야 되겠다. 적 두 대 남았네. 아, 얘랑 걔가 맞아있네. 예. 땅 좀 까면 되겠다. 뭐, 티켓이 부족하지도 않고. 아, 아군 야크가 잘하네. 제로 죽었는데. 저놈 죽겠는데. 이번에 제로는 죽겠... 속도 한번 빠지면 답이 없어서 네. 죽어야 돼. 땅이나 깝시다. 자, 너드님 지금 콜세어 땅 까기 좋아요. 까보세요 한번. 뭐 장갑차나 아니면 이런 거 노리면 돼. 내가 저번에 폭탄 달고 와서 교과기도 던져봤는데 GBU 들고 왔었거든. 안 터지더라고요. 뭐지 했어. 에브라크 있나? 어, 에브레이크 있다, 얘. 얘 있어. 에브레이크 있어요. 탑, 야, 땅 까다가 37mm 퍼펙 먹고 죄송문이 죽었어요, 또. 아. 어, 터지나요? 오, 탱크 까지네. 오, 삐띠로 까도 까지네, 탱크가. 오, 끝났다. 땅 까서 끝났어. 오, 진짜 그, 너무 억울하다. 자, 다음은, 보자. 그 뭐냐, 너드님, 뭐 있죠? 뭐, 11 있나?